아시아의 리우 카니발이라 불릴 정도로 국내 대표적 춤축제로 자리 잡은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내일 개막합니다. 올해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200여 개 팀이 참가하는데요. 원주 지역이 엿새 동안 화려한 율동과 음악의 흥으로 들썩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축제 참가자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화려한 춤 동작을 선보입니다.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팀입니다. 퍼레이드 공연을 위해 무대 의상까지 갖춰입고 막바지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여름 내 연습했습니다. 예, 지금 열심히 우리 회원들과의 우정을 돈독하면서 선생님께서 열심히 지도해주고 계세요.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프랑스와 러시아 등 해외 12개국 38개 팀을 비롯해 모두 214개 팀 14,000여 명이 참가합니다.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메인 행사인 댄싱 카니발 퍼레이드는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 이상의 팀들이 화려한 율동과 함께 원주를 춤의 혈기로 달구게 됩니다. 또 20명 이하의 소규모 팀들이 나서는 프리댄싱 페스타도 볼 수 있고 축제 기간 내내 힙합과 클래식, 국악 등 104개 팀의 전문 아티스트들이 꾸미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만날 수 있습니다. 메인 공연인 따뜻 공연장과 또 푸드코트 무대,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과 댄싱 카니발 팀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행사장 곳곳에는 각종 체험존과 플리마켓, 먹거리 존 등이 개설돼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.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.